올해 수확한 미사주용 포도가 출하돼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8월 23일 오전 10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롯데칠성음료 경산공장에서는 미사전례에 쓰이는 미사주용 포도를 축복하는 미사가 대구대교구 진량본당 주임 이종화 스테파노 신부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미사에는 진량본당 신자들과 롯데칠성음료 경산공장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례했으며, 참례자들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국내에서 미사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로마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르면 성찬례 거행에 쓰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연 포도주여야 합니다. 또 성찬례에 쓰일 빵과 포도주는 온전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마주항 미사주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감독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며 롯데칠성음료 경산공장에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미사주를 전량 수입해 사용했지만 당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송 중 상하거나 깨지는 일들이 잦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산 와인 생산 초기인 1977년 한국교회는 교황청에 마주항 미사주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국내에서 미사주를 생산해 전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수확하는 백포도주용 포도인 사이벨 품종은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서 재배합니다. 10월경 생산에 들어가는 적포도주는 경북 영천에서 재배하는 MBA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체 첨가물을 넣지 않고 순수한 포도만으로 만드는 마주항 미사주는 평균 2개월의 발효 과정에 이어 6개월에서 1년여의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병에 넣어진 마주항 미사주는 전국 교구로 보내져 본당과 기관에서 미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